국토 최선남단 신한 가거도 고맙습니다. 겨울 감성돔 낚시가 시작된다. 왔다. 아, 저 앞에 큰 수중류가 두 개가 있는데 저기에 제발. 자, 가거도 멋진 감성돔입니다. 거의 50을 육박하는 멋진 감성돔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멋있습니다. 아, 멋지다. 한겨울에도 낚시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섬. 가거도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초날물이 시작되는 시간, 겨울 감성돔을 향한 도전을 시작한다. 아, 우리나라 겨울철 3대 원덕군 중에 한 곳입니다. 가거도입니다. 가거도. 가거도가 올해 초반에 저항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한 5년, 6년을 그 전을 다 비교를 해봐도 올해만큼 고기가 많이 나온 해가 없었는데 고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거도 동편에 위치한 소퉁녀라는 포인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낚시를 시작할 건데요. 지금 오후입니다. 오후 썰물 낚시를 시작할 거고요. 한 4, 5일 전부터 청물이 들어와서 저항이 현재는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물때도 괜찮고 좀 물색은 어느 정도 이제 파도 좀 쳐주면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닷보다는 약간 좀 멀리 한 전방 20m 이상 저 원투를 해서 이제 지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공략 지점을 전방 20m 이상 멀리 잡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조류를 고려하며 밑밥을 뿌린다. 남해 서부의 원도권 감성돔 낚시는 홍도, 태도, 가거도 순으로 시즌이 열린다. 가거도의 경우 보통 11월에 낱말이 조항을 보이며 감성돔 낚시 시즌이 시작돼 12월 중순이고 본격적인 시즌에 돌입한다. 최근 조항이 주춤하다고는 하지만 가거도의 저력이 아직 쉽지 않았을 것이라 믿는다. 아, 또 조류 안으로 밀려버리네. 이러면 안 되는데. 바람의 영향 탓인지 조류가 밀린다. 기상 상태가 썩 좋지 않다. 이때 찾아온 첫 입질이다. 놀래라. 아, 와, 볼락이다, 볼락. 오씨. 볼락이 첫 입질을 장식해준다. 처음으로 올라온 대상어가 볼락입니다. 첫 캐스팅에 거기 나온다 그랬죠. 볼락이 나왔습니다. 활성도는 좋은 것 같네요. 쭉쭉 가져갑니다. 물속 활성도가 좋은 것 같아 기분 좋게 다음 공략을 이어간다.
바람에 이어 눈비가 함께 오는 상황. 매서운 겨울추위로 가거도가 몸을 떤다. 다시 찾아온 입재. 아, 어렵게 첫 입질 받아냈는데 씨알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와, 지금 눈하고 비하고 막 섞여서 막 뺨을 때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와, 정말 날씨 안 좋네요 오늘. 씨알이 자잘한 씨알 같습니다. 기다렸던 감성돔 입재. 씨알은 크지 않지만 반가운 입질이다. 시원이 자자하다. 시알이 너무 자네요. 가고도 치고는 너무 잡니다. 한 30 조금 넘겠네요. 첫 번째 감성돔입니다. 이걸로 신호탄으로 한 두어 마리만 더 하는 걸로. 가고도 낚시의 신호탄이 되어준 첫 감성돔이다. 가거도는 전반적으로 수중해와 물골이 잘 형성돼 있고 조류 소통이 좋아 감성돔이 서식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자신의 감성돔 기록을 경신하기 위한 곳으로도 가거도만한 곳이 없다. 다시 찾아온 입지. 자, 연속으로 감성돔이 제대로 들어온 모양입니다. 이것도 씨알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이, 다 올라와서 힘을 제법 쓰네요. 아, 얼굴은 보자. 감성돔 낚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 자, 시알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40 정도면 되겠습니다. 40 좀 넘을 것 같네요. 잘 먹어서 그런지 빵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거도 겨울 감성돔입니다. 빵이 상당히 좋네요. 아, 잘 먹어서 그런지 살이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멋집니다. 씨알은 작아도 좋은 손맛을 맛봤다. 둘째 날, 큰치 포인트에서 입질이 없어 오리똥 산대 포인트에서 낚시를 이어간다. 시간은 오전 11시, 끝뜰물. 약 2시간가량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조류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고 물색은 비교적 맑다. 맞습니다. 공략과 함께 찾아온 입질. 아, 씨알이 제법 되는데요.
천만 좋다. 아, 힘 제 없습니다. 녀석의 파워풀함이 온몸 가득 전해진다. 자, 얼굴 한번 보자. 얼굴 한번 보자. 겨울바다에 은빛 어체가 드러난다. 으쌰. 힘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4자급 정도 되겠는데 첫 번째 받은 입질 치고는 아주 시원합니다. 상당히 시원하고 채비를 그냥 한꺼번에 훅 가져가는 시원한 입질이었습니다. 멋집니다. 겨울 감성돔 낚시를 공격 낚시라 한다. 감성돔이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찾는 데 공을 들여 집중 공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곳은 이구 마을이 바로 저기 앞쪽에 있는 오리똥산녀입니다. 수심이 한 9에서 10m 정도고요. 지금 이제 거의 끝들물 타임입니다. 조류도 아주 이쁘게 잘 가고 채비 한 두 번, 세 번째 정도 만에 첫 입질을 받았는데 한 45 정도 씨알도 뭐 그럭저럭 준수한 사이즈고요. 지금 현재 저 물색이 조금 맑은 편인데도 저 입질을 아주 시원하게 하네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연달아서 올 것 같은 아주 좋은 분위기입니다. 요즘 가거도 조항이 좋지 못했는데 믿고 찾아와 주니 이렇게 감성돔을 안겨준다. 1년 중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겨울바다가 낚시꾼에게 힘을 실어준다. 아, 뭐지? 왔습니다. 이것도 입질을 아주 시원하게 가져가네요. 이번에 씨알이 잔잔합니다. 씨알은 작아도 아주 당찬 녀석이다. 씨알이 잔잔하네. 연이어 입질을 해주니 낚시알 맛이 난다. 자, 두 번째 나온 감성돔입니다. 한 3, 4 정도 나오겠네요. 연달아서 들어옵니다. 연달아서 느낌 상당히 좋습니다. 마리스 오늘 잘하면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우! 가거도 감성돔 낚시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가거도는 1구, 2구, 3구로 나뉘어 촌락을 구성하고 있다. 가히 살만한 섬이라는 뜻의 가거도의 겨울도 절정이다. 이번 포인트는 소퉁이 바로 옆 망양바위 포인트다. 가거도는 이처럼 좋은 포인트들이 많은 보배로운 섬이다. 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채비는 감성돔 전용대 연질대 성향이 있는
감속놈 적용됩니다. 그리고 원줄은 2.5호, 목줄은 현재 지금 1.7호를 쓰고 있습니다. 바늘은 감속놈 바늘 현재 4호를 쓰고 있고요. 지금 채비는 제가 지금 볼류대를 다이렉트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지금 많이 부는 상태라 현재 지금 2호지를 쓰고 있습니다. 2호지에 수심은 한 12, 3m 정도 해서 쭉 흘리는 낚시입니다. 볼류대를 그대로 쭉 흘리는 낚시입니다. 거의 뭐 참놈 낚시 같은 그런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참놈 낚시 같은 감성돔 낚시. 흥미롭다. 왔다. 이때 찾아온 입질. 왔다. 시야는 잘한데 아주 멀리서 받아가지고. 바로 앞에 수중어가 있는 만큼 조심스럽다. 거의 60m 이상에서 입질을 받았는데. 아, 저 앞에 여 있는데. 에이고. 여 앞에 딱 걸렸다, 이거. 됐어요. 나왔나? 나왔습니다. 수중해를 피해 감성돔 랜딩에 성공했다. 첫 캐스팅에 나왔습니다. 첫 캐스팅에. 시야는 잘해도 하도 저 멀리서 입질을 받아가지고. 망향바위에서 나온 첫 번째 감성돔입니다. 잔잔한 시야입니다. 첫 캐스팅에 나오네요. 첫 캐스팅에. 아유. 겨울바람이 매섭다. 하지만 겨울 추위가 혹독할수록 낚시꾼의 승부근성은 더욱 집요해진다. 아따, 밑밥이 안 날아간다. 안 날아가. 바람이 불어서. 으이쇼. 물 힘이 아까보다 조금 약해졌네. 바람 때문에 밑밥을 제대로 던지기가 쉽지 않다. 거의 지금 뭐 참놈 낚시하듯이 볼류대로. 아주 재밌는 낚시입니다. 이 낚시가 수심이 거의 12, 3m 큰 그 일률적으로 수심이 뚝 떨어지는 데가 아니라서 아주 재밌네요. 뭐야 이거. 왔다. 거기다. 다시 입질이 찾아왔다. 아, 요거는 시야를 제법 됩니다. 아, 저 앞에 큰 수중녀가
두 개가 있는데 저기에 제발 제발 안 켰으면 좋겠네요. 앞에 수중여가 난코스다. 잘 오고 있습니다. 아, 걸어가면 안 된다, 걸어가면 안 된다. 자,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내 고기가 되는 순간이다. 아, 이거는 샷이 제법 됩니다. 아, 샷. 샷. 녀석 덕에 온몸이 후끈해졌다. 4자 후반대를 넘기는 아주 쓸만한 샷 한 번에 나왔습니다. 전방 지금 제가 여기를 지금 볼류대를 다이렉트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입질은 거의 한 80m 가까이서 받았습니다. 아, 멋집니다. 아, 시야 좋다. 자, 가거도 멋진 감성돔입니다. 거의 50에 육박하는 멋진 감성돔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멋있습니다. 아, 멋지다. 열정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1월. 가거도에서의 겨울 감성돔 낚시는 낚시에 대한 열정을 더욱 뜨겁게 해주었다.